에이 요! 아, 잠깐 앉아 있다 가지 뭐. 시간 좀 있잖아. 시 안녕. 안녕. 커피 시켜줄까? 그냥 차에 있어라. 응? 커피 시켜줘. 좋지. 아, 그럼 나 차에 있어. 아, 너 사들고 왔어? 아니, 너 뭐 마실 거야? 안녕하세요. 집 놨더라, 집 놨더라. 뭐야, 너 왜 이렇게 아재 됐어? 살쪄가지고. 아, 나 진짜 나. 아니, 나 리프팅 받아 들었어. 아, 나. 세기 형 존나 안녕하세요. 선수 같네. 어? 너? 이 세기 오늘 뭐 스트렉스 타고 다닐 것 같노? 야, 근데 나 시상식 때도 머리 안 감고 갔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거다. 그럼 너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시나? 야. 은호 오늘 멋있어. 은호 살쪘다. 아, 그런 말 하지 마. 은호 존나 스트레스 받아. 어? 대충 앉지 뭐. 그리고 지금 리프팅 했을 때 좀 부었는데 실제로 보면 더 낫거든요? 아니, 눈이 슈니라니요. 안 부어 보여? 딱 봐도 부었지 않았어. 어, 근데 난 부은 게 더 나아. 너무 볼에 살이 없어. 시야 첫인상 어떤데? 어? 시야 첫인상 어떤데? 아, 찾았다. 아주 지랄할까 하지 마라. 찾았다, 찾았다, 길래가지고. 왜 새끼 맨날 찾았대. 아, 괜히 했어, 진짜. 리프팅? 저 담배 하나 피고 와야 되나? 에, 피고 오셔도 되죠, 당연히. 예, 네, 다녀오세요. 아, 어떤데, 왜 나보고 돼지라는데? 난 돼지라고 안 그랬어. 혹시 근처에 성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당이요? 네. 모르겠어요, 이거. 옆으로 좀 가보자. 안녕.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분도 어떻게 한다? 아, 일로 온나, 중간으로 온나. 의자가 더나는데 붙여가세요. 아, 저 좋은 거 좋아해. 여기 앉아요. 아, 장례식이냐고요? 아, 장례식 맞을 수도 있죠. 어, 예, 맞을 수도 있죠. 앉아라. 시아님이 몇 살이야? 아, 시아. 아홉? 아, 진짜? 29? 애기네. 몇 살이세요? 네, 나랑 친구. 하나. 오빠처럼 보이지? 아니, 신부님이라니요! 어? 아니, 뭐, 검은 사제라니요! 아, 왜 이렇게 올블랙을 입었는데? 아, 그럼 아, 오늘 약간 올블랙. 검은 사제! 화이트 블레이야? 어, 그러네. 그러네. 신부님이라고요? 아, 귀신부라니요. 저승사자라니. 이거 오늘 좋은 날에 막말이 심하니. 아, 근데 진짜 얼굴 구멍만하다. 구멍만해. 야, 근데 이 남자 비디들아 이거 진짜 같다. 왜 보자마자 실물이 나왔다고 이쁘다고. 아, 진짜로? 어. 맞다. 근데 넌 누구? 아니. 누구 거야? 햄이 낫긴 한데, 실물이 이뻐. 아, 말은 바로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아니, 그래. 아까 채팅창 보니까 네. 남시야 존버 중에 존나 많은 것 같은데. 남시야? 아유, 근데 그 형은 뭐 거의 뭐 말말이지. 말말이다니. 아, 갔다 오면 맨날 뭐 남하고 붙이잖아, 뒤에. 아, 요즘에는 뭐 여자랑 달달한 걸 안 잡으니까. 넌 진짜 거의 세팅이에요, 거의. 뭐가 세팅이야? 맨날 비트코인 하고 이러다가. 저 여자분이 합방하고 본 적 있는데? 어? 어,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되게 옛날에 보였잖아요. 아, 그래요? 쪽지 보냈다고? 아니, 나 원래는 어, 복사 붙여넣기란 뭐였는데 아, 많이 보여서 복사지 마. 언제? 완전 복사가 부족하네요? 나 때문에 생각해보고 해봐. 자, 형이 나와라. 형이 나와라. 아니, 네네. 형이야, 이때까지 방송했으니까. 럭키 서비스가 나오세요. 어, 왜 럭키 럭이야? 약간 닮았대. 느낌 어, 있는데? 살 많이 쪘나 보다. 어. 아, 우리 세 명 한번 앉아보자. 아니,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좀. 아, 그 느낌도 있다. 미키정. 아, 근데 외모 디스하지 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 그, 리프팅 받았다네. 형 얼굴 고일 됐어, 고일. 아. 그니까, 그, 나랑 같이 여자 BJ 몇 분을 만났는데, 못생겨서 딱 혼나 잔소리 한 거야. 누가? 하정이. 도와. 아, 진짜로? 어. 옛날에는, 근데 얄쌍했으니까, 그래. 살찌기 전에. 라떼는? 화장실 갔어요. 라떼야, 근데 얼마 전에 술 먹다가 내 얘기 했다. 어, 왜 뭐라고? 뭐가 없어진 거예요? 아, 잘 모르겠어. 아, 라떼님이 그분이네. 누구? 형이 마담이라 했던 거. 아, 아니야? 나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호스트가
포스가 있다고. 아. 그런 포스가 있다고. 어, 맞다. 중모함의 매력. 어, 근데 맞아. 아니, 맞잖아. 말 잘했네. 완전, 완전 섹시해, 라떼는. 왜? 뭐 아니, 완전 섹시하잖아. 아. 야, 그럼 갈까? 아니, 아니, 좀만, 좀만 앉아 있자. 가운데 어차피 40분 걸리더라고. 여, 여자분 두 분이 여기 앉아. K형 저 앞에. 사실 방송 치고 있어. 어, 지금. 왜, 왜요? 여자들 둘이 중간에 앉아. 그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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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씨요? 그냥 쉴 때 가고. 아, 진짜로? 한 2주 뒤에 닉네임 바꿔서 나오겠네. 아. 아메리카노 막 이런 걸로. 아. 근데 오늘 세아가 섭외했잖아, 진짜. 원래 근데 너 운전하니까 네가 따로 가도 되는데 오늘 어떻게 같이 가네? 아니, 같이 만나서 같이 생겼는데 전화 와가지고. 아, 같이 가자고. 아, 시아는 거절을 잘 안 해. 와, 얘는 어디냐야. 아니,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아, 할 수 있으면. 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맞으면 가는 거지. 아니, 진짜 한방 빠꾸가 없어, 나한테. 아, 뭐야, 빠꾸 많은데? 어딜 봐도 있던데요? 아, 빠꾸 있잖아요, 제가. 아! 아무 놈 받고 있지! 아니야, 그런데이가. 팝지 보낸 5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시안이도. 어? 나 누군지도 네? 몰라. 네? 알겠어. 라떼는 처음 봤어, 니가? 어? 어. 너희 둘 다 얘 처음 보잖아. 누군지도 잘 모르지, 솔직히. 근데 나 한 번 합방하고 본 적 있어. 아, 진짜? 내가 언제 합방했지? 그 2년 전 아니야? 예린. 어? 예비? 예, 아, 아, 예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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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으로 맞았을 때. 네. 물빨 방송? 아, 그 물 빨린 날? 어, 어. 물고 빨린 날. 옛날에 아프리카에 루키 3인방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누구였냐면, 강은호, 연보성, 킹기훈, 이렇게 막 보라를 3인방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 근데 비트코인 한다고 보라 방송을 안 해가지고. 근데 난 잘했지 뭐. 근데 이제 비트코인, 또 조금만 하고 보라도 한대. 아 이게 한 아 근데 은호는 보라 해야지. 어, 아까워 많이 빨리.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 좀 빼고. 살찐 걸 왜 그랬어? 형도 받아잖아.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뚱뚱해졌어. 근데 너 말로. 나 10kg까지가요? 아 진짜로? 나 70kg 나 60kg였어 원래 옛날에 형 만났을 때. 야 이제 멸치 소리 안 듣겠네. 어, 근데 어깨도 넓어지고. 어. 10kg 다 10kg. 나 때는 첫 이미지 좀 어떤 거야? 카메라보다 잘 찍는 거. 아, 진짜? 아, 걔 문제 있었어? 어, 합방. 아, 같이요? 아, 같이 봤구나. 하긴 그때 시청자 만 명 넘기고 그랬었지. 아, 야, 맞다. 그때는 많이 봤지. 네, 예전에 은호 방송할 때는 진짜 잘생겼단 말밖에 없었어. 맞아. 아, 근데 너 오늘 은호 외모 디스 좀 하는 것 같다? 아, 이제 보니까 아무나 못하네. 아니, 나 진짜 리프팅하고 느꼈어. 세야 이 새끼 진짜 독하다. 야, 이런 걸 한 40번 한 거 아니야? 야, 어? 형은 인마, 아프면, 아프면 진짜 싫어하거든? 어. 나 전신 마취했어, 이 새끼. 아, 나 안 웃어도. 하지 말라는데? 응. 너희. 아, 언니가 너무 힘든가 봐. 아, 방송하기. 아, 방송 쉬고 있으니까. 어, 아니야. 아, 오랜만에 와가지고. 에이, 그냥 편하게 해. 뭐 지금은 주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마담이었는데. 아니야, 내가 진짜 미안. 아니야? 아, 내가 진짜 미안. 내가 진짜 미안.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성숙해 보인다. 자꾸 우리 있다. 방에서 술 한 병만 달래. 아니, 왜 언니한테 시켜? 나한테 공돈 불러달래. 아니, 만약에 나한테 내가 만약에 너다 술 한 병 달라 그러면 입금하셔야지 이렇게 막 매수치면 되지. 아 그러면 어, 진짜 마담 맞네 이럴 거였잖아. 아, 또 이렇게 드립으로 넘어가면 되지. 아니, 컨셉이 주어졌을 때 아무거나 그래. 아프리카에 색깔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진짜 컨셉 있을 때 냅다 받는 게 좋아요. 그 컨셉은 좀 그런데. 아 근데 혹시 그 컨셉 때문에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 어, 아 혹시나 그럴까 봐. 그럼 내가 이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야. 아 맞다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없지 않아 있었잖아. 근데, 근데 막내는 어디 갔어? 누구? 믿고. 어 믿고 믿고. 아 믿고는 안 친하잖아. 아, 안 친한 거. 그래도 한 번 봤잖아. 아, 근데 초대도 안 받고, 뭔가. 아, 진짜? 아, 초대 안 받았어? 번호를 모르는구나. 번호 알아. 아, 아. 아는데. 한 명 더 있잖아, 그, 여자 고객님. 어, 미코. 아, 총총이. 아, 총총이.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이요? 아직 그 사람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왜 힘든데? 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가 죽어라. 방송하지 마라. 왜? 이러니까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왜 나가 죽어라? 좀 약간 지금 이미지 안 좋나? 아니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무엇 하냐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사실 욕받이니까 방방이네. 근데 뭐 욕받이는 어디냐 이거지. 그치. 아 근데 미꼬는 왜 초대 안 받았지? 그 뭐야 미꼬한테는 안 왔나? 알겠다. 지꼬 형이 걔는 5만 원 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돌잔치인데 너무 거창하다. 그치. 다 위로. 아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못 오는 BJ들 몇 명 있더라고. 어 막상 다니니까 다 안 오는데. 그러니까 봉준이 못 오고 그리고 기훈이 못 오고 철구도 안 온다는 소리 있던데 확실해 보여. 나도 그렇게 들었어. 뭐 온다. 철구 뭐 다섯 시부터 점지라 가지고. 까르 형도 안 오고. 까르 형도 안 오고 백도 스님도 안 오고. 역캠은 많이 오겠다. 역캠이 진짜 많이 오면 좋겠다. 나도 역캠은 제일 많이 오고. 남자 BJ보다 여자 BJ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도 정지 상태 아니야? 5시부터 정지라고 아까 니즈 핑방에서 내가 봤는데 진짜로? 코에 뭘 타는 건데 화장품 줘야지 내가 아 모습 브로맨스인데 완전 야 이게 키어 축제지 우리 어제도 둘이 강남에 어제 키어 축제 했어 강남에 데이트 했거든 어제 우리 야방 봤어? 봤어 진짜 재밌었는데 서로 메이크업 빼주고 눈썹 빼주고 왜 너한테 내가 세아 형은 좀 잘생겨졌네 잘생겼어 오, 잘생겨졌다 아니 옛날 못생겼다 너는 막 튜닝전을 봤네 이 새끼가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어요? 얼굴은 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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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인이 옛날에 딱 있어 한참 먹방할 때요 살 뺐어 아 진짜 이 새끼 턱 쳤냐고 물어볼래 했지 개새끼 어, 살짝 늘어졌네 아니 내 뼈 조각들 아이디에 있어 굴러다녀 아, 아, 아. 진짜 뼈까지 깎았어요 아, 아 근데 요즘에 성형은 뭐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는데 몇 분 좀 걸리지 모르지 가서 빨리도 잘해도 거기서 인터뷰 좀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인터뷰는 인호 아, 영역이니까 건드면 안 되고 저희는 가서 인터뷰 인호 밀어줘야죠 아 그건 맞지 일단은 출발할까? 그래. 근데 왜 커피 안 마셔 둘이 어, 이거 그럴 거야? 어. 그냥 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비빔밥 먹고 있을까? 그거, 니꺼 네 남은 거 먹고, 그 카뮤. 아니, 그러자, 이거 있어, 어차피. 응. 내가 모르고. 누가 앞에 있어? 아, 문 형님. 천사 이름이야. 아, 문 형님. 카뮤 형 남은 거 준다고? 아니야, 아니야, 새 거야, 새 거. 아, 근데 카뮤 형은 남은 거 먹을 때도 허락받아야 된다, 그 아, 진짜로? 아주 지랄 좀 하지 마. 아, 맞잖아. 아니, 근데 여자 한 명 앞에 때리잖아. 타야 돼. 남자 두 명 앞에 타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 운전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검은 사제 느낌 나나? 나 일부러 오늘 좀 약간 느낌이 올블랙이라서 올블랙 입고 없거든? 형, 그냥 뒤에 탈까요, 저? 아, 뭐 마음대로요. 아니, 근데 불편하지 않겠냐, 방송? BJ도 많은데 어떻게 타야 돼? 그렇게 타면 돼 야 뒤에 탈게 난 아까 카메라 많이 나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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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멘트 쳐주고 아 허벅지 뭐? 심, 아 무은영 1415개 감사합니다 저 바, 아 커피 다리야. 내려놓으라고 알겠습니다 방학개비 다리라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앞에 타 싫어? 아 시아님이 뭐 앞에 타요? 시아 앞에 타 강민이 뭐야 여기 어쨌든 이거 앞으로는 못 타냐?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카뮤님 거 아 진짜? 형 거 아, 카뮤한테 형이라 그러니까 좀 카뮤 형이 몇 살이지? 일곱 아닌가? 일곱 27? 애기네 아니 저기 다 애기네 아, 카뮤야 내 빛 좀 찍어줄래? 네 그리고 이건 좀 앞으로 세아님 찍을 앞으로?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눌러야 돼? 아 근데 확실히 아, 괜찮아 그 조정법을 잘한다 스타렉스 같은 거 아, 저야. 아, 이미지 붙여줘.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야. 나 방송 일주일 더 쉬어야겠다. 야, 그렇게 하면 내가 자꾸 그, 아, 뭐 미안해지잖아. 아니, 내가 진짜, 자꾸야. 진짜 컨셉 있을 땐 잡아야 된다. 근데 허도야. 너도 너, 너도 2차 익숙 가잖아. 아, 나 그때 네 옆에 탄 사람 누구지 아는데. 누구? 이시우. 아, 아니 뭐 이제 사이 다 풀고. 아, 사이 안 나빠. 그래, 둘이 형 풀었다며. 그 형이랑도 제일 친한 동생이잖아. 나? 응. 난 친한 동생도 많지. 뭐야, 갑자기. 아니 우리 좀 약간 그 아프리카의 3, 4년 전 얘기라고. 아~ 너희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팝콘 1등. 팝콘 그치. 누가? 이시우라고 아는 동생이 있어.
근데 그 형도 보고 싶다, 대재야. 누구야? 김은우. 아, 어. 아, 보고 싶은 사람도 많네, 오늘. 그러니까. 어. 지금, 애, 나, 애, 이제, 그, 있잖아. 그, 형수가. 안전벨트? 어, 안전벨트. 아, 근데 이렇게 놀러 가는 것 같다, 우리. 야, 좀 선수 다칠까봐 걱정해주네. 선수 못할지도 몰라, 놀러 가면. 우리 아프리카 생활 못할지도 몰라. 아니, 근데 그 대신, 축의금 두 배씩 내면 돼. 아. 가는 길에 햄버거 먹고 그러고 가면 돼. 원래, 어? 원래 이런 날씨에 가평 가면 더 재밌는데. 어, 그니까 물놀이 하면서.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온다. 아, 쿤형 안녕하세요. 내 가방 챙겨줬어요, 생각보다. 최군님? 최군형님? 와, 최군형이랑 형이랑 너 안 친한가? 나 한 번도 못, 아, 한, 두 번 봤다. 스쳐 지나가. 진짜 그녀가 보라판 오래 쉬었구나. 나 이렇게 밀려 진짜 오래 봐요? 쉬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방송할 때 보니까 한 3,000명? 3,600명 보더만. 아, 형 집이니까 많이 보지. 에이, 아니야. 네가 복귀한다 그래서 많이 네. 보는 거지. 아, 나보고 자꾸 코트님이래. 개새끼들 왜 해. 잠깐만요. 미션 들어왔거든요. 가평 만개. 가평 가면 만개인데 무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당 만개입니까? 아, 그렇다면 갈만해. 아, 우리, 아, 그래. 우리 BJ가 다섯 명인데. 잠깐만. 우리 원래 지금 어디 가고 있었는데. 아, 우리? 어. 한 바퀴 돌잔치. 한 바퀴가 누군데? 야, 어? 그럼 한 바퀴 돌잔치면은, 가평 가고 직고야 한 바퀴 매겨. 아, 그럴까? 어. 아, 근데 집박이 형들 무서워. 아, 인당이라고. 와, 진짜? 진짜 가자고 그랬지. 인당 만 개? 우리 카뮤니까지? 카뮤도 BJ 할래? 오늘만 할까요? 아, 근데 형 진짜 욕 존나 먹을걸요? 맞아. 안 그래도 오늘 못 오는 BJ들 많아서 우리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직원 아, 챙겨드리고 해야지. 그건 맞지. 우리 그림자 보다 지구까지 찾아올 것 같아. 안 가면. 은 형님, 인당 2만 개면 한 번. 아, 세아가 투시 타산이 확실해. 아, 그 절반 드리면은 되니까, 직구야. 어, 그치. 어, 절반 드린데. 아, 그러면 직구는 씨 붙지. 맞지. 세아가 야무져. 받아야지. 빠르다. 아, 또 오이구이 감사합니다, 문 형님. 아, 감사합니다. 오이구야. 감사합니다. 차 막힌다. 아, 트여가지고. 문 형님 저보고. 아가리 닥치는 거야? 아리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문은 형이랑 은호랑 나랑 친하거든. 그래서 그치? 월말에 보기로 했어. 월말에 가야지. 저 형 진짜 개 큰 손 진짜. 누군지 모르지? 배그 8억씩 써. 어, 배그에 진짜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써. 배그 BJ들한테. 배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월매방 회장이. 커피를 먹지 말라고. 아 맞다. 나 식사 시록에 터졌지. 아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식사 정지? 나 아무것도 못 먹으시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거. 와. 왜 그러는 거야? 살 빼라고? 아, 살 좀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형 스트레스 안 받는다며. 아니, 근데, 비신들 나만 보면서 할 얘기해. 그래, 나도 그렇다니까. 나도 개 스트레스 받아, 그게.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돼지 됐대. 막상 말랐을 땐 멸치라고 녹이더니. 너는 진짜 말랐지? 그치, 나 말랐지. 너 키 몇에 몸무게 몇이야? 나 63에. 몸무게 45? 오, 진짜 많아. 그 정도? 싫어. 알겠어. 아, 나 진짜 나한테는 실수 절대 안 하려고.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이! 아이, 아니지. 그래도. 아, 죄송합니다. 아, 유턴할 때 끈 거야, 잠깐? 아, 근데 가평 가면 재밌긴 재밌겠다. 아, 재밌지. 진짜 여행 방송이 방송인데 존나 힐링이 돼. 화면 들어온 사람? 나 들어왔어. 너무 안 들어오네. 어, 들어왔다. 4,000킬이라는데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예, 뭐 시청자야 뭐 다시 차니까. 근데 아까 방송 껐어. 아, 커피. 아, 죄송해요. 알겠다. 저 새끼 커피 마시려고 방송했네. 아, 아니야. 이게 버릇. 버릇. 아, 그냥 좀 식사식사하게 싸주면 안 돼요? 그냥 물도 못 먹으면 안 돼? 식사식사계를 받으면 계속 먹을 수 있고, 식사 시로개를 터지면 안 먹고. 어. 야, 먹방 하는데도 맨날 무은 형이 들어와가지고 밥 못 먹게 하고. 막 식사 시로개를 5스테이크를 쌓고 가. 5번 쏘고 가. 그럼 나는 그거 식사식사게 터질, 5번 네. 터질 때까지 못 먹는 거야. 오. 와. 좋다, 씨. 무은 형님이시네. 내가 왕년에 낙캠 때 그거를 개발했어야 돼. 아, 개발했어. 아, 난 팬들이 좀 내 방송 많이 만들어주지. 뭐냐고요? 뒤질래요, 형?
남자가 무슨 눈물을 흘립니까? 야, 근데 네가 범프형 슈루룩보다 훨씬 낫네. 그러네. 어? 나는 근데 먹방 끝나면 만 개, 이만 개, 막 3만 개 많이 쳐있다. 4만 개까지 쳐져 있더라. 근데 형은 살찐 컨셉 된 게 오히려 좋다. 나는 몸무게가 올라갈수록 그래. 시청자가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돼지 프레임 좋은 것 같아. 돼지 프레임? 아, 컨셉이었어? 아, 근데 은호 원래 멸치 프레임이었는데 이제 내길 가네? 아, 이제 간디토닉도 못 쓴다고. 아, 안 돼. 이젠 줄렁줄렁 하니까 시부래. 요즘 내 방송 많이 본다더만. 폴리스 떠버린다고. 아이씨. 그래도 이미 도착해 있는 사람들 많겠지? 아, 그치. 5시까지 가 있으니까. 막상 가봤는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캠은 엄청 많을 것 같아. 걱정. 여캠은 진짜 많을 거야. 어, 진짜? 여캠은 그래도 눈도장. 와, 찍으러 오시는 거 얼마만에. 맞지, 맞지. 거의 시장 시간이야? 그지. 완전 다 샵하고 막, 오늘 MC 누가 본다고 뭐 하던데. 원래 MC 이노. MC가 또, 아, 아 사회는 최군이 형. 아. 그리고 인터뷰는 이노. 그니까, 완전 이거는. 근데 형들 이노는 시간이. 방송 켰어요? 껐어요? 뭐 아까 껐다는 얘기가 있던데? 처음에 아마 킬 것 같은데. 처음에, 아, 도착해서. 야, 노동. 포토존이 있는데 그게 왜? 청룡 영화제급이라는데. 어, 와 진짜? 어. 너도 개빡쳐서 껐다고? 빡친 이유가 뭔데? 아 머리가 계속 안 만져져서. 샵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샵 갔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들게 만져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니던 미용사. 그러니까 다니는데 다녀야 돼. 맞아. 어. 오늘 샵 갔다 왔어? 아니. 오, 자기가 한 거예요? 네. 어, 근데 화장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네? 좀 약간 너는 인형처럼 화장하는 것 같아. 어, 내가 좋아해, 그런 거. 라떼. 안 돼. 아니, 말해요. 아, 기다리라고 알겠어. 너 출장 메이크업 있는 거 아니야? 어. 새벽 시간 되면 알겠어. 알겠어. 네, 언니, 일어나. 화장해야지. 출근해야지. 뭘 출근을 해, 또. 하지, 하지 말라고, 라떼한테. 아, 근데 라떼는 보면 어. 구두 안쪽에 삼땡이 있을 것 같아. 아, 라떼 자꾸 이상한 프레임 치우지 말라고. 라떼 김혜수 아니라고. 김혜수. 아, 이미지 그런 거 만들어 주지 마. 아, 되게 이쁜데. 내가 본 여캠 중에 됐어. 일단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열 손가락? 어. 네가 본 여캠이 열 손가락이 안 되잖아. 이제 8명째다. 우회전인데 할 수 있겠어? 아, 우회전이야? 응. 우회전 하면 되지. 아, 근데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문영! 내놔. 와우. 야, 씨. 근데 진짜 진지하게 라떼 방송 왜 쉬는데? 그냥 쉴 때도 가지고. 아, 주기적으로 좀 쉬나? 어, 아니, 아니. 전에 하던 일 좀 다시 시작해볼라. 아, 어, 어떤, 어? 어떤 건데? 아, 하지 말라고. 가만 너 진짜 뒤진다, 집에 가서. 아, 나 진짜. 아, 네. 방송 좀만 더 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정치 만약에 소리네. 라떼 언니 쉬면은 강모님 때문에 쉬는 거잖아, 이번에. 어, 1년 후에 오픈할 테니까 와. 야, 내가 술 시원하게 산다. 어? 야, 은호 요즘 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박이다. 오픈할 거래. 그럼 마지막 방송이 그 술 먹방이었나? 지코 형이랑 술 먹방 했었잖아. 아니, 그 후로 몇 번 하다가 체력적인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 원래 라떼 직업 뭔데, 진짜? 왜냐 우리가 또 쪽인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쇼핑몰? 쇼핑몰? 아니, 아니. 그러면. 라떼 언니 엄청 대기업 다녔어. 대기업. 아, 알겠다. 동대문 도매시장. 같은 동대... 엄청 크지, 거기도. 동대문 도매시장은. 거기 존나 대규모. 대기업이 아니잖아. 거의 크지. 그럼 의류 쪽으로 대기업을 다녔다고? 남성 의류. 대기업까진 아니야. 아! 맞춤 정장. 아, 맞춤 정장? 맞춤 정장은 아니고 그냥 브랜드 같은 그런 건데. 그냥 그거 아보키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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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보키 대기업이야! 아, 그래, 우리 태준이 형. 아보키. 아보키 핏 가능한가, 이제 K? 살 수 있나? 아유, K형이 언제 사고? 그치? 시골에 그냥 숨도 못 쉬지. 아, 막시한 건 가능할 허리 거야. 안 쫄라매잖아. 맞지? 근데 뚱뚱한 게 죄냐? 아니지. 아니, 아, 나 몸은 안 뚱뚱해 보이는데, 나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왜? 턱살. 여기 턱살, 턱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좋은 리프팅 없어? 좀 알려줘. 아, 리프팅. 저 받았어요, 5일 전에. 오.
아, 그럼 케이 오빠도 데려가지. 오빠 약간 투투 같아, 투투. 아이, 케이. 아론이랑 투투랑 앞에 앉았네. 아니, 케이 형은 실이 진 거야. 아니, 근데 대박 사건 알려줄까? 어. 이게 빠진 거야. 맞아? 이게 빠진 거야. 나 최근에 8kg 뺐으니까. 8kg? 한 달에 8kg 미션 해가지고 빼고 풍 받았지. 진짜 많이 뺐지. 빼기 전에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흠집 보면 봉준이 형 보였다. 아 근데 진짜 진짜로 봉준이가 중교 살 빼니까 제일 기뻐하더라. 자기 자리 뺏을 뻔했는데. 아 얘는 남캠하면서 커피 내려 노래. 아 맞다. 난리 나네 진짜 커피. 아 좀 먹게 해주세요. 잠 온다고. 나 오늘 또 3시간밖에 못 잤어. 아, 어, 잠을 잠을 못 잤어? 잠을 아예 못 그러니까 지금. 잠을 들었다가 설잠 자는 거 있잖아. 나도 근데 이 한방 돌잔치가 도대체 먹일래? 나 야, 잠을 못 자고. 어제 꿈꿨잖아. 맞아, 언니 꿈까지 꿨대. 무슨 꿈 꿨는데? 아니 그 조선시대인데 왕 세자 즉위식 있지. 아 약간 그래서 내가 신한 거야 신하.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조공하려는 아. 그런 어. 한방이 즉위식. 가야금 같은 거 끼고. 어 맞아 맞아. 부채춤 추고. 저 건배트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해? 전생 꿈꾸는 사람도 아! 있어. 야, 준규야. 네. 대세김질이라 해. 아, 어. 아, 껌 아니야. 아, 저 이거 버릇이에요, 버릇이에요. 예. 대세김, 뭐 버릇이에요, 버릇이에요. 오빠, 근데 오빠는 막 센 척 당하는데 하긴 하네. 껌 뱉고, 커피 어이구, 안 먹고. 돈이 얼만데 한 번에. 아, 돈, 돈 벌어야지. 그치. 누가 밥 먹는데 돈 100만 원을 줘. 아, 맞지, 맞지. 우리 엄마도 나 3, 4살 때 밥 그렇게 힘들게 먹이진 않았어. 아, 그치, 그건 맞지. 돈 벌어야지. 저희 도착 시간이 4시 51분이거든요? 그럼 형들 인원 방송 언제 끼는데? 인원 방송 보고 있나? 아니, 이 새끼. 케이 먹고 싶으면 손 들래. 야. 먹고 싶으면 손. 아, 이게 뭐냐면 손 달라고. 개한테. 아, 이렇게 주면 이거 하는 거야? 손.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 있잖아. 멍멍! 냥냥! 진짜 먹고 싶은가 봐. 아, 아~ 식사해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코인이나 하자. 먹어, 이러는데, 먹어. 좋다. 아이고야. 아, 근데 비트코인으로 진짜 돈 많이 벌어. 10억 벌었어요? 거의? 와. 8억! 8억! 7억! 7억! 어쩐지 자신감이 막. 그래, 자세 자체가 다르더라고. 어, 근데, 라떼는 아니. 그걸 어떻게 잘 봐? 뭘? 기가 막히게 냄새는 잘 맡아. 오. 그래. 이게 아니고 손님들이 한 번씩 찔러주겠지. 어이구야. 안 돼. 창문 잠깐만 열어. 아, 안 할게, 안 할게. 라떼 이미지 회복시킨 방송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먹으러 왔는데. 아, 됐어. 그 처음에 여캠 시작하고 나서 K 만나가지고 그때 한번 무너지고 이제 2차 무너지고. 아, 그때는 왜 무너졌었어? 백순대. 백순대? 백순대 뭐지? 나 기억 안 난다. 백순대? 몰라. 그랬잖아, 몰라. 다. 외국인이랑 해본 적 있냐고 해가지고. 아, 아 존나 저급하다. 형이 백순대란 표현 쓴 거야? 아니, 아니. 나 백순대가 뭔지 몰라. 개 저급하다. 아니, 그래가지고 네가 한 적 있다 그랬어? 아니, 그래서 내가 뭐, 뭐냐, 그게 뭐냐, 외국인이랑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지. 그래서 내가 뭐? 백순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미지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뭐 아니 그럼 백순대는 결국 네가 얘기한 거네. 내가 얘기하긴 했지. 너무 유도를 잘 하셔가지고 그게 질문이 고급졌어. 건가? 아니 난 되게 지키고 싶었어. 그 혼전 순결이야? 아니 아아아 아. 아, 힘들다. 라떼 방송 게스트 한번 나가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라떼 방송 게스트 나가서 색종이 같은 거 접고 그러자. 어, 종이 비행기 날리고. 그렇지. 민들레 후 불고. 원해, 원해. 어, 그런 방송. 서양 형들이랑. 하지 말라고! 아니, 나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근데 누나가 타격감이 좋네. 아, 네! 때리면 그냥 착착 소리 나. 얼마 전에 너 합방 보니까 채팅창에 니 욕밖에 없던데. 아, 그러니까. 나 요즘 나가면 다 욕받이야. 치코 형. 아, 진짜로? 난 지금 방송 잘한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상 누나들이 막 나이 좀 있다는 듯이 이렇게 좀. 그러면은 좀 그런데 이렇게 누나처럼 좀 아싸리 좀 어? 타격감 좋고 이러면 더 편하지 방송할 때. 그치 네가 방송 잘하는 거야. 맞아 누나 잘하는 거야. 어 네가 잘하는 거야. 맞아. 몇 살이죠 그래서? 나이 말 안 해줬고. 40 이상이야? 아니야. 아 그건 아니지. 아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이 사람이.
어? 몇 살인데? 나도 몰라 몇 살인지. 아, 태민짱이 500이야. 자꾸 우리한테 애기라는데, 애기라는데 모르겠어. 지가 애기인지일 수도 있잖아. 네, 저는 아까 앞에서 많이 얘기해서 맞아. 뒤에서 좀 보고 있어요. 네, 형도 목 쉬어야지. 태희 오빠 30분 잤대요. 진짜 뭐 하다가? 진짜 형도 못 잤어? 돌잔치 때문에 못 잤대. 나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정말 진짜로? 돌잔치 때문에 다 못 잤대. 여기 턱살 진짜 심하나? 응. 어? 오빠 진짜 투투 같다니까, 투투?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아야지. 손이 없어지긴 했어. 못생겼어? 아 그건 아니. 못생 건 아니지 당연히. 아 나도 큰일 났다. 왜? 덧지면 형이잖아 여기서. 어? 아니, 네가 70kg? 예. 네. 중견은? 나는 지금 76. 좋댔다. 조금 덧지면 형이다. 큰일 났다. 키가 거의 똑같잖아. 중규 키 76이면은 뚱뚱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별로 안 뚱뚱해 보이는데 이 카메라에서 좀 커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시야가 옆에 있기도 하고. 뭐? 24살? 응. 누가? 24살. 아, 24살이야. 순간 아니었어. 아, 근데 군대는 갔다 왔어. 5, 6군. 좀 안 와. 오늘 나의 리볼버 한번 꺼내야겠다. 아, 그게 뭔데? 됐다, 그냥 악소리 한번 내봐야지. 정신차리지. 아, 꺼내보는 거야? 살짝. 나도 너 샤워하고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아이고야. 24살 아닌가 보다. 라떼도 진짜 사격감 좋은데. 아, 라떼가 아니고, 미꼬. 미꼬, 맞아, 미꼬. 미꼬는 좀 약간 어리버리한. 맞아. 아, K 옆에 박나래. 오, 박나래 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너 왜 이렇게 박나래 많이 넣었지? 어딜 봐서 박나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같을 건데. 다시 예쁘게 하고 있어. 뭔가 약간 가려서 때리네. 어? 가려서 때려. 사람, 사람 가리네. 가려서. 아, 근데 나 원래 조금 오히려 더 호감 가는 쪽을 때려. 23살 리버브 장난 아니네. 아니, 근데 아이고, 드립을 장난 아니네. 40세 이하일 때만. 40세 이하. 근데 형은 시야가 진짜 남자 비율이랑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쉬고 왔더니 뭐 또, 하나 또, 새로 또. 아, 근데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 얼굴보다. 목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저요? 노래도 진짜. 목소리 좋은 스타일 아닌데, 그지? 되게 목소리 귀여워. 아나 캐릭터 목소리 같다. 되게 청량한 목소리야. 세아씨? 네? 생기신 거죠? 말 좀 하세요. 아, 멀리 있으니까. 아 그 들려? 멀미 나겠다. 너무 멀리 있었어. 근데 한방 실제로 본 적 있어? 없어. 한방에 실제로 본 사람 이노 섭이밖에 없을걸? 그래 막 섭이형 가니까 존나 울드만 막 그냥 세상 일은 그냥 아 그거 이제 미선우님이 세뇌교육 시킨 거야. 잘생긴 남자 좋아해 형도. 실제로 보고 싶었어. 미선우님이 섭이 싫어하거든. 나 내가 듣기로 싫어한다고 들었다. 오늘 한방에 돌잔치에 보성이 형은 칼부림칠 것 같은데? 아니 케이 형, 형 봤다는데? 아 나 봤다 나 봤다. 와, 너무하네. 아 나는 너무 깐난 애기 때 봤다. 나는 너무 깐난 애기 때 봐가지고 내가 그때 치코는 집 왜 갔죠 형들? 결혼식? 아 아니야 결혼식 아니고 나 혼자 그 형 집에 갔는데? 그래서 한방에 인사하고 그랬는데? 왜지? 아 한방님께 인사드리러 간 거야 집에? 놀러 간 거 아니야? 뭐였지? 그래서 내가 치코를 람보르기니 태워주고 그랬었는데. 어 진짜? 침대? 책은? 기억을 잃었어. 나는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맨날 사건 사고인데. 그럼. 아 미국 미 오픈? 나 미국 미 오픈 최군 형이랑 아 기억나. 그때 안 가? 세아씨 저 요즘엔 사고 안 칩니다. 어 잘하고 있습니다. 둘이 좋아 갑자기. 둘이 만담이에요. 좋아요. 저 조용합니다. 예. 근데 요즘 개인 방송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요새 합방 많이 하고 하니까. 개인 방송을 계속 못하고 있어. 뭐 또 기념일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또 해? 기념일은 11월 달에 있지. 뭔데? 생일. 아이고 한방이 그래서 더 큰 거 남았네. 더 큰 거 남았어. 어? 얼마 전에 생일 아니야? 아 그간에 6주년인가? 음력 양력 두 개 찍는 거 아니지? 그런 거 같은데? 분명 생일이었는데. 아니 뭐 매일 새로 태어나지 풍년은. 아 근데 그때 그 기록을 깰 수 있을지. 그때가 84년이야. 아 생일이 아니라 6주년 뭐 이런 거였구나. 그때 오빠가 그 오빠 방송에서 제일 많이 쏜 역캠 이런 거 봤잖아. 그거 누가 1등 했어?
도화. 남자 최군. 오. 남자 최군 여자 도화. 아, 도화 누나. 도화, 아, 도화 배풍 잘 싸거든. 도화 나한테 2만 개 넘게 썼어. 우와. 우와. 같이 구결했던 사이 아니야? 근데 아무도 모른다? 왜? 나 도화랑 5개월 썼어. 맨날 싸웠잖아. 어, 맨날 싸웠어, 진짜. 얼마 동안 했는데? 우리 한 2달? 막 쌍욕하고 막 방송 중에 나가고 그랬어. 이거 막 2만 명 왔다. 어디? 하이. 아, 아, 채팅창에. 어, 맞잖아. 아, 코닐라 인범. 인범이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우리 3명만 알 거 아니야. 범이 안녕. 인범이 왜 몰라? 몰라요? 모르지. 몰라, 알아? 옛날 아프리카 4년 동안 대통령. 어, 대통령이야, 대통령. 엄청나신 분이네.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야. 어제 나한테 범이 카톡 왔더라고. 니랑 내랑 야방을 본 거야. 니랑 내랑 야방을 계속 봤대. 봤는데 자기도 같이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아. 아프리카 영구정이다. 풀렸으면 좋겠다. 인범 안녕. 한번 봐서. 아, 어, 내가 소개시켜줬다. 어, 두 번 봤어. 잘생기셨어. 아, 결혼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 결혼했어. 아니, 그냥 물어보자. 오빠구나, 이 누나. 아니,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남자, 아, 남자 볼 때. 4살이지? 남자 볼 때 어디 보는데? 나 몸. 아, 아, 진짜? 아니, 남자 연예인 누구? 네? 남자 연예인이야? 김우빈? 저 주지훈이야. 아, 주지훈? 얼굴은 주지훈. 아, 아, 나 약간 섹시한 거 봐. 오. 섹시한 거. 섹시한 느낌 좋아해. 난데? 아, 오빠 턱 때문에 안 돼. 턱 때문에. 아, 그럼 나 리프팅 받고 와서 고백할게. 진짜 실 한 60개 넣어야 되겠다. 60개. 너무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실 한 60개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막 귀가 막 정수리에 가있고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당겨가지고. 눈 막 여기 와있고. 아니, 눈이 거기까지 가있으면. 맞지? 실 60개 넣으면 여기가 맞지. 이 정도 되지. 그 정도 눈알 빠져. 너무 조여가지고. 오케이. 눈알 오케이. 빠져. 오케이, 6개 정도만. 6개. 근데 리프팅, 실리프팅 난 별로 안 아팠는데 그렇게 아파? 오우, 아프지. 얼굴에 실을 박든데 이렇게? 나는 주사 맞는 건 줄 알고 누우라는데 수술 때 누우래. 그랬더니 막 그냥 실을 위로 넣어서 막 옆까지 주르르륵 당기면 막 드르르르륵 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봤거든. 근데 별로 안 아픈데. 드르르륵. 아, 은호는 완전 얼굴에 뜨기 싫은데 그냥. 나 아예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집차서. 뒤집 뻔했어. 토 나올 뻔했어. 아니, 나이가 어리니까 할 일이 없었지. 그치. 그리고 항상 존잘 소리만 들었었잖아. 어, 아, 진짜. 스트레스 어지간히 받았나 봐. 이게 돈이랑 외모는 반비례하더라. 어. 벌면 뚱뚱해지고 못생겨지더라. 어? 근데 여캔 분들은 벌면 볼수록 예뻐지고 몸매가 좋아지시던데? 아, 그래? 진짜? 어. 야, 우리 나 생전 한 푼 못 벌었네. 어휴, 고아. 라떼, 미안하다, 내가. 내가 내 동생 한 명을 잘못 때리고 왔다. 미안하다. 아이씨. 아, 라떼 언니 컨디션 좋았으면 너 죽었어. 진짜 드리퍼야, 라떼 언니. 참고 있어, 요즘. 어, 참고 있어, 요즘. 참고 있어. 너무 쌓여가지고 안 되겠대. 와, 진짜 그 정도야? 라떼 근데 쪽지가 많이 쌓이긴 쌓여 사실. 왜 욕먹지? 나도 쪽지 안 읽고 한 800개 돼. 아, 진짜? 응. 근데 그게 약간 어떤 쪽지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어 방송을 지방, 방송을 방송을 하면 안 될 정도의 이렇게. 아, 진짜? 왜 대체? 우리는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맞아. 막 그렇게 멘탈이 완전체가 되진 않았는데 그런 쪽지 어, 이만큼씩 받으면 힘들긴 한데. 때문에 쉰 건 아니고 진짜 쉴 때 돼서. 아니 세탁기 좀 돌려달라 그래. 세탁기 잘 돌린 BJ 몇 명 있잖아. 어떤 건데? 그게 뭐야? 이미지 좋아지게 하는 방식. 아, 그게 뭔데? 아니 이미지가 막 떡 그런 게 아니라 떡상이 아니라 아직 못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계속 맞기만 하니까 때리질 못하고. 맞아 맞아. 타격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우리 때려줘. 우리 진짜 다치고 있어. 좋아해? 아, 좋아하지. 아, 좋아하지. 어. 진짜 길게. 맞지. 나 방송 편하게 하면 돼. 아니 여자애가 너무 막 이겨먹으려고 드세도 비호감이다. 근데 얘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내 우린 티키타카 그랬어. 그래. 잠깐 이겨먹으려고 했어. 아, 그때 아. 아마 생긴 안티일거야. 아, 맞아. 잠깐 이기려고 했어. 자포자기하고 맞으니까 이미지 좋아지잖아. 그치. 야, 이게 나 진짜. 근데 나도 그것 때문에 욕 진짜 많이 먹었어. 한마디를 안 진다고. 맞아. 맞을 땐 맞아줘야 돼.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때리면 맞고 있어. 한 번씩 깝쳤다가 K 또 시작이네 이런 거 올라오는데. 어? 비슷해. 그 형이 또 표정으로 있으면 정색 빠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표정 얘기하는 거 존나 싫다.
좀 약간 뱀눈이잖아. 맞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화났다 그러거든. 맞아. 그 약간 눈에 힘이 있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약간 노려보는 것 같아서 그래. 이봐 이봐 이봐. 으유. 그러니까 저 항상 오빠는 웃고 있어야 돼. 약간 눈이 눈이라서. 아 눈 그러니까 까만 자 보이지 마라. 아니. 약간 눈웃음 이런 거 하고 있어야지. 아, 나 아까 미용실에서 검색했는데 시아님 25살이라는 거야. 누가? 우리 25살인 줄 알고 있었어. 아 진짜? 그래서 나한테 애기라고 한 거야 24살이? 어 25살인 줄 알았어. 29이라 했죠. 네. 아 아쉽다. 아니야. 아쉽다고? 아, 나 이런 느낌 처음에 되게 죽여패고 있어. 내가 방송하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진짜. 어, 아니, 싶네. 역혜미 은호랑 방송을 하면 그다음부터 쌩까. 은호가 이런 건 아니야. 뭔 소리야. 너무 세게 패니까. 역혜미 아빠는 누구나 오고 싶은데 은호. 저요? 첫합방. 단둘. 단둘이? 네가 합방하는 여자 비디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많이 봤지. 어, 이분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야. 잘 어울릴 만한 분. 난 그분도 타격감 좋아 보였어. 누구? 수빈님. 아 수빈이. 살짝 무추동 닮았잖아. 아~ 야 수빈이 너랑 하면 네가 수빈이 울릴 걸. 아 그래? 나는 타격감 좋을 것 같은 여자가 좋아. 수빈 멘탈 진짜 약해. 수빈이 합방할 때 딱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같이 소고기를 먹으러 가. 그다음 네가 무조건 계산해. 아... 그럼 내일 되면 수빈이 파괴돼 있어. 아 진짜? 어 계산 안 한다. 아 이런 거 있더라. 구두쇠 프레임 씌우고 때리면 되겠네. 어, 맞아. 아 이 사람 뭐야 설계자야? 아니 아 좋다. 아니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사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수빈이 욕 먹고 멘탈 나오고 그러더라고. 구두쇠 프레임 배워. 어휴 무서워. 수빈 진짜 착한데. 참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겨먹고 싶다. 그치? 아 진짜 오랜만에 막 지금 태우고 싶고 혼내고 싶지. 올라오네. 야 조용히 호빵맨. 어, 그렇죠. 뭐 아기 지코야 뭐야. 맞아. 아 맞아. 어 별명 아기 지코야. 옛날에는 얘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코 형 같이 그렇게 드립을 쳤어.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어린애가 까불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나이 좀 먹어가니까 슬슬. 근데 24살인데 벌써 그렇게 얼굴이 안 돼 빠르냐? 오 시야가 자꾸 복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언니 거슬지 마. 우리 언니 거슬지 마. 팔은 안으로 굳지. 단성감하네. 아직 안 건드렸어. 너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세아 씨. 아 근데 이 뒤에 있으니까. 박수라도 치세요. 아니 뒤에 있으니까 끼기가 힘드네 뭔가. 아, 좀 아, 그래? 멀어서 그래. 어 좀 뭔가. 아 그냥 막 치면 되지. 그냥 세아 형 쓱 오른쪽으로 더 가고 제목에서 지워. 아니면 어, 네 자. 세아 네 옆에 한 명 더 있잖아. 카뮤 씨? BJ 카뮤. 네, 저 포지션 좋잖아요. 어. 아니 근데 세아님 요 사이를 들어가도 그래서. 여기 네. 보여요 여러분? 아 여기 얇은 사이? 오. 그래 아까 누나 여기 껴서 낑낑거리고 있더라. 어 나 못 들어갔네. 들어가다가 못 들어간 거야. 그냥. 아 발 뽑힐 뻔했네. 여자는 좀 호박지가 있어야지. 그럼 배짝 꼴면 섹시한. 어 이거 이노다. 어? 어? 맞아? 어? 어디? 김이노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우디. 아, 씨발. 씨, 터지, 나 못 봤어. 씨, 터질 뻔 했다. 아니, 아우디 TT라가지고, 이노다 그래서 옆에 갔는데, 웬 군인 아저씨 동양이지. 아니, 나이도 저저생이지. 어어, 그니까. 갑자기 많이 늙은 줄 알았네. 군인 한 상사 정도. 어. 상사 정도 아, 아저씨가. 머리가 안 돼도 저렇게 안 됐나 했네. 오모타이 데이트하시는데 진짜 오랜만에 저 머리 스타일 봤어. 스포츠 머리. 스포츠 머리. 근데 아우디 TT 보기 힘든데 요즘에 잘 안 타지. 아 나도 차 보고 이노 형인 줄 알았네. 나도 저분 여자 BJ 같은데. 아 수빈이네. 어디요? 수빈이 여기 까만색 원피스. 아 여기가 맞구나. 다 왔네 그러면. 수빈이 누구랑 인사하는데 누구지? 앞에? 누구? 아 윽박이. 어 윽박이님 진짜 우추동? 궁금했었는데. 어, 나 우추동 어디인데 보자. 여기 바로 앞에. 나 한 번도 본 적 없다. 저기 앞에 있다. 저기 있어 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면 와 보여줘도 돼? 알고 보면 둘이 보는다는 중이었고. 아이고 큰일 나네. 윽박아! 어? 차 대고 올게. 우와, 나 실제 처음 봤어. 아 진짜 무슨 행사장 같은. 우와 여기 시상식 같아요. 진짜 사람 많이 온다.
이거 BJ도 오늘 이거 방송 쉬고 하면 몇 억이야 진짜로. 와 진짜 모르겠다. 오늘 내가 듣기로는 2부 방송도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저분이 BJ 부신 거 같은데. 어 누구시지? 이 퓨마 형. 아. 어 신사동 퓨마 형이다. 나 궁금해서. 나 아실 기억하실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아 뭐야? 뭐야? 얼굴 뭐야? 자동인식이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저기 차량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네. 있거든요. 네. 저 일반 통행으로 쭉 가시면 공용 주차장. 아 네 감사합니다. 윽박! 야 수빈아. 수빈아. 네? 소고기 사줄게. 어, 오빠 진짜 잘생기셨다. 어, 오빠 어, 진짜 작아. 부상이 진짜 이쁘다. 어, 진짜 작아. 수트빛이 그 지겨. 수트빛이? 수트빛. 이제 이때까지 역대 그거 뭐야. 수상소감. 나는 로이조 윽박. 아, 인정. 어, 엄마, 로이조 엄마. 어? 윽박님 엄마, 엄마. 아빠. 전화한 거. 아빠. 아빠야? 아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했지. 나는 처음에 윽박이 수상소감 할 때 아빠 이러면서 아빠는 뭐 10억으로 만 원을 만들었지만 이러길래 나 패드립 치는 줄 알았어. 10원으로 만 원이더라고. 아. 잘못 들어가지고. 미친 새끼인가 저러면서 나 공룡 치면 어디지? 어, 그러게 여긴가? 저건가? 이건 아닌데? 어, 왜 검은색 옷 입고 좀 그림자보다 같냐? 아, 그림자도 빡세. 어, 아, 무서워.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같은데? 조심해라. 여기서 우리 방송 꺼지고 터치 하나하나 조심하세요. 그림자 부대 있다, 여기. 그래. 아, 맞아? 곳곳에 있을 거야. 정치적 발언 조심해야 돼. 애국 보수들이라. 아, 왜 카드 뽑아야 되잖아. 아이씨. 어? 이건 짧을 것 같은데? 어... 아, 또 각 맞는다. 아니? 뒷자리 있는 사람들 뽑아라고 시키게. 야! 아, 왜? 야, 너 뽑아라! 야! 빨리 뽑아라! 뒤 기다린다! 오! 오! 어이구야. 나 깜짝 놀랐어. 뭐 아무나 뽑네. 아, 놀으려고 나 뽑은 거야? 아, 진짜 껌 뽑히게 하려고 뽑은 거야? 어, 이거 갈 수 있나? 안 다 이기지? 어, 갈 수 있지. 이거, 여기 갈 수 있지. 많이, 자리 많은데? 아니, 그, 위에 높잖아, 이게. 하이리무진이라서. 근데 차 너무 좋다, 진짜. 어, 좋다. 이게 방송용으로 산 거. 그치, 이게 스타비스랑 다른 거 아닌가? 다르지. 맞지? 카니발이란 거랑 다르지. 카니발이지. 카니발? 카니발인데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아... 있어. 세이 오빠 뒤에서 빼꼼빼꼼 귀엽대. 뒤에 있으니까 말하기가 힘든데. 맞아. 끼기가 힘들어. 오디오 넣기도 힘들다. 어. 괜히 목 더 써야 돼. 주차할 데가 없네. 없네. 있을 것 같고. 주차할 데가 없다. 다 지코는 돌잔치는 아니겠지? 아니야, 지코는 돌잔치는 그 아까 그 주차장의 차대고. 진짜 한 2-300명 올 것 같은데. 사람? 어. 한방에 친구들까지 왔겠지. 한방에 친구들이 어떻게 와? 아니, 유치원 다닐 거 아니야. 그 애기 그 뭐라 그러지? 어린이집. 아니, 한방이가 우리인데 무슨 유치원을 다니. 아니, 돌잔치 뜬 몰라? 너 영재였냐? 영재. 한 살 때부터. 어,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어. 돌잔치 친구. 인큐베이터 같이 있던 친구들이야? 그치 같이 하는 거야 원래. 인큐베이터 동기들. 어, 요즘에는 다 그 뭐라 그러지? 조리원 친구 이런 것도 있잖아. 어 알겠다. 왜? 아니 아니야. 왜? 아니야. 아는 척하지 마. 투투. 미안 미안. 투투랑 아롱이 가요. 네 투투 아롱이 갑니다. 같이 나갈게요. 아,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꺼내고 있어요. 잠시만요. 어디 트렁크? 아 근데 형님 나는 오늘 그것도 기대된다. 인호 인터뷰 잘할 것 같은데. 어 인호가 오늘 인터뷰하면 잘할 것 같은데. 카미야 차 대고 와.